겨우사리는 그 효능이 대단한데 효능과는 무색하게 다른 식물에 기생해서 더부사리하는 식물이다. 겨울사리, 과연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우사리는 늦가을이 되면 싹을 틔워서 겨울 내내 나무에 수액을 빨아먹고 그 양분으로 꽃을 피운 다음 열매를 맺는다. 겨우사리차, 겨우사리술, 겨우사리 효소 먹는 법과 꼬리 겨우사리 효능. 겨우사리, 어떻게 번식을 할까요? 겨우사리의 번식 방법은 조금 독특하다. 번식 방법은 새를 이용한다. 새가 겨우사리의 열매를 먹고 배설물을 배설할 때 다른 나무의 가지 위에다 배설하면 거기서 싹을 틔워서 자라게 된다. 겨우사리는 주로 팽나무, 배나무, 밤나무, 느릅나무에 붙어 사는데 참나무 위에 가장 많이 붙어 산다. 나무 위에 있는 겨우사리를 멀리서 바라보면 마치 새의 둥지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 겨우사리는 기생에서 살아가는 기생식물 중에서는 그래도 양심 있는 기생식물이다. 겨우사리는 전적으로 기주목에 의존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합성이 가능한 푸른 잎으로 양분을 자체적으로 생산하기도 한다. 겨우사리는 정확하게는 반기생식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모든 걸 전적으로 기주식물에 의존하는 전기생식물이 아니라 반만 의지하는 반기생식물이다. 겨우사리와 붉은 겨우사리 그리고 꼬리 겨우사리가 있는데 겨우사리는 열매가 약간 투명하고 붉은 겨우사리는 열매가 붉은색이다. 그리고 꼬리 겨우사리는 열매가 노랑색을 띠고 있다. 붉은 겨우사리, 꼬리 겨우사리, 겨우사리에 함유된 주성분. 겨우사리에 함유된 주요 성분은 사포닌과 아미린, 아라킨, 올레아놀산, 비스진, 고무질 등의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이들 성분의 특징을 살펴보면 한결같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시켜주는 효능을 가지고 있다. 겨우사리의 효능. 겨우사리는 예로부터 뛰어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첫째, 항암에 효과가 좋다. 겨우사리는 강력한 항암 식물 중에서 으뜸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겨우사리를 유럽에서는 가장 탁월한 효과가 있는 암치료제라고 말하고 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겨우사리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천연 암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독일에서는 한 해에 300톤 이상의 겨우사리를 가공해서 암치료제로 사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민간요법인 겨우사리를 달여서 차로 마셔서 위암이나 신장암, 간암, 폐암 등이 치료된 사례가 많이 있다. 우리나라의 겨우사리가 유럽의 겨우사리보다 항암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한다. 그리고 겨우사리는 독이 없기 때문에 모든 체질에 다 잘 어울린다. 그러므로 어떤 암 환자든지 안심하고 복용할 수 있다. 둘째, 혈압 조절에 효과적이다. 겨우사리는 혈압 치료에 으뜸인 고혈압 치료제이다. 또 동맥 경화에도 효과가 좋다. 결국 혈액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결국 혈액 안에 축적되어 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주기도 한다. 협심증으로 고생을 하던 사람도 겨우사리를 달여서 먹으면 통증이 가라앉기도 한다. 결국 혈액이 맑아지므로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기 때문에 고혈압 치료에도 탁월하다. 셋째, 신경통과 관절염에 좋다. 신경통이나 관절염에 효과를 보려면 겨우사리를 술로 담아 먹으면 효과가 좋다고 한다. 겨우사리는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므로 류마티스성 관절염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 넷째, 간경화와 당뇨에 좋다. 간경화나 결핵성 당뇨병에도 효과가 좋다. 특히 겨우사리는 독성이 없기 때문에 만능약으로 불리기도 한다. 당뇨병에도 그냥 일반 차처럼 끓는 물에 넣어서 차처럼 먹기도 하고 또 유리 주전자에 달여서 먹어도 좋다. 다섯째, 여성 질환에 좋다. 여성의 생리불순이나 자궁염에도 효과가 좋다. 산모의 모유가
잘 나오지 않을 때에도 환기와 으름 덩굴을 같이 넣어서 달여 먹으면 젖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여섯째, 이뇨작용에 좋다. 겨우세리는 이뇨작용이 좋아서 체내에 쌓여있는 유해암, 노폐물을 외부로 배출시키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 이렇듯 체내에 축적되어 있는 노폐물을 배출함에 따라서 몸이 붓는 증상을 완화하는데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다. 일곱째, 지혈작용에 좋다. 겨우사리는 지혈에 효과가 있어서 피를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여성들의 생리 증상이 심할 때에도 좋다고 한다. 또 입안에서 피가 자주 나오는 그런 질환이 있을 때에도 효과가 좋다고 한다. 겨우사리 먹는 법. 달여서 먹거나 효소로 담가서 먹기도 하고 또 술을 담아서 먹기도 한다. 첫째, 겨우사리차 먹는 법. 겨우사리를 잘 씻어서 그늘에 말려 두었다가 물을 끓일 때 적당량을 넣고 끓이는데 쇠주전자보다는 가급적 유리주전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 물 1리터에 겨우사리 20여 그램을 넣어서 끓이다가 끓기 시작하면 중불로 줄여서 30분 이상 더 끓여주면 된다. 둘째, 겨우사리 술 담그는 법. 먼저 겨우사리술은 겨우사리를 말리지 않고 생겨우사리를 가지고 담근다. 유리병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말리고 겨우사리도 깨끗이 씻어서 물기를 말린다. 겨우사리 300g 이상을 담금 주 2리터에 넣는데 도수는 높을수록 좋다. 그리고 입맛에 따라서 감초나 황설탕 그리고 꿀을 조금 넣어도 좋다. 겨우사리술은 담근 지 3개월이 지나면 건더기를 건져내고 술만 따로 보관한다. 셋째, 생겨우사리 효소 만드는 법. 효소 역시 담글 그릇을 깨끗이 씻어주고 또 생겨우사리도 깨끗이 씻은 후 물기를 말려주고 생겨우사리와 설탕의 비율을 1:1로 해서 겨우사리 넣고 설탕 넣고 칸칸이 넣은 다음에 맨 위에 설탕으로 덮어준다. 그리고 2주 정도는 자주 뒤집어준다. 그리고 100일 이상 숙성시킨 후에 먹을 때 물을 약간 타서 마시면 좋다. 겨우사리 부작용 및 주의사항. 겨우사리는 어느 나무에서 기생했느냐에 따라 부작용이 달라진다고 하며 또 사람에 따라 부작용이 다르다고 합니다. 참나무에서 자란 겨우사리의 경우 부작용이 거의 없지만 밤나무나 버드나무에서 자란 겨우사리는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복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체질적으로나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섭취하게 되면 충혈이나 홍반, 두드러기, 발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니 과도한 섭취는 피하시고 소량씩 섭취량을 늘려가시길 추천하며 부작용 증상이 나타난다면 복용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풀린 후 자라는 겨우사리에는 독성이 조금 있어 과도하게 섭취하면 호흡이 정지되거나 발작성, 경련을 유발시킬 수 있으니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산부나 임신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식이요법에 추가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한 삶을 이어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항상 건강에 신경 쓰고 건강에 유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